제2장입니다. Working with variables and functions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variable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값이 variable 변할 수 있단 말인데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variable에 들어있는 값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variable이 아니죠. immutable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나 variable이란 말 대신에 identifier이라고 말을 씁니다. 제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표현하면 OP에서 variable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제들 이렇게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요것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string, integer 여기 있는 내용도 예제를 같이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xecuting code and generating a result 42를 입력하면 이렇게 42가 리턴인데요. 이것을 eval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eval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찾는 것 그거예요. 42라고 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는 42입니다. 그죠? 그걸 evaluation이라고 표현한다고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죠? 저 1 플러스 1을 evaluation 하면은 1 더하기 1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은 2죠. 그죠?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2와 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2 더하기 2 곱하기 3 이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12가 되죠.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정식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걸 수학에서 방정식을 푼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요런 것은 계산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요렇게 되면 하나하나 인티저가 하나 플러시면 플러시 리턴되는 것은 모든 언어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연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볼만한 건 요 부분이죠. 요거는 다른 언어에서 보기 드문 거죠. 그래서 이걸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hello와 world를 합칠 때 스트링들을 두 개를 합칠 때 혹은 바이너리 합칠 때 스트링이고 바이너리입니다. 엘릭스에서는 바이너리가 뭔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지컬 익스프레션인데 이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공통적인 게 AND와 OR은 불린 밸류를 달라요. 불린 밸류라고 하는 것은 True or False입니다. 그죠? True or False. 이게 True, False이고 이런 이게 true가 아니고 false도 아니죠. 이런 truth value, truth가 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제로는 false value가 되는데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and는 왼쪽 편에 value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왼쪽 편에는 and와 or의 왼쪽 편에는 항상 boolean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요런 요거는 돼요. 오른쪽에는 value가 올 수가 있습니다만 왼쪽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떨 때 true가 리턴되고 어떨 때 false가 리턴되는지 이것도 좼 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and or과 비슷한 것 중에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부르긴 and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도 부를 때는 or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얘네들은 boolean value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truth 혹은 false를 다뤄요. 그렇죠? truth 하다는 것은 true도 truth에 들어갑니다. true도 truth에 들어가고 hello도 truth가 되고 world도 truth가 되고 false 한지 않은 건 다 truth예요. false 한 것은 false와 nil입니다. nil이 추가되어 있죠. 그죠? false와 nil 이것이 false value가 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truth value입니다. 그죠? 얘네들이 다루는 것은 and or 이전에 봤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true and 이렇게 hello world 더블 and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더블 vertical ba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and or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이 리턴되고 그죠? true가 아니라 1이 리턴돼요. 이 경우에는 1이 리턴되고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hello world 가 리턴돼요. 여기에 end를 적으면 안 됩니다. end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end를 적으면 역시 뭐가 리턴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nd 해서 같은 게 리턴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니까 요렇게 이게 규칙입니다. 이거 end operator 요걸 end라고 하니까 and end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얘는 boolean과 value 그러니 다 다루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expression의 value 첫 번째 expression의 value가 truth 하면은 두 번째 expression의 value를 return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expression의 value를 return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예 역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한국어로 설명하면 더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OR 오퍼레이터 이것도 OR이죠. OR은 OR 얘도 OR 오퍼레이터 일종입니다. 인데 마찬가지 얘는 이제 트루시 혹은 폴스 밸류에 대해서 동작하고 마찬가지 first truth expression을 리턴합니다. 얘는 그죠? first truth expression 그렇지 않으면은 last expression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파악하십시오. 자, 다음에 binding values in variable binding입니다. 우리 identifier와 value를 서로 묶는 것을 binding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OP에서는 이것을 value를 variable에 할당한다, allocation 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functional programming에서는 binding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서로 얘와 얘 간의 서로 관계를 손을 꼭 잡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손을 꼭 잡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든지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손을 꼭 잡고 다니던 남자와 여자 혹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손을 놓을 수도 있죠.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문용어로 찢어진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경우 마찬가지 immu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호 심볼 x라는 심볼에 42라고 하는 숫자 외에 어떤 숫자도 x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x와 바인딩 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한번 x에 42가 바인딩 되었으면은 이 바인딩 된 x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x에 42가 아니고 52를 다시 나중에 바인딩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인딩 되었던 이 데이터는 메모리 공간에서 통째로 날아가고 이 X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새로운 X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사실 OP의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니까 얘는 어떤 베이직 타입이잖아요. 베이직 타입인 경우에는 다 뭐 OP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든 동일합니다. 메모리 공간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걸 바인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을 바인딩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것은 날아가버리고 새로운 X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7을 바인딩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EX는 날아가고 새로운 X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이전에 있던 거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 XY 요거 곱하기 하면 Z라고 하는 새로운 바인딩이 되죠. 그래서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값을 컴퓨터가 찾아내요. 5를 가장 단순하게 하면 뭐가 나오죠? 5가 나오죠. 그 5와 X를 바인딩하는 겁니다. X 곱하기 Y, 얘를 가장 단순하게 하면 뭐가 나오죠? X는 5고, Y는 8이고, 두 개를 곱하니까 40이 나오죠? 그 40이 Z와 바인딩됩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내는 과정을 expression, evalu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expression을 evaluation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펑셔널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이어서 creating anonymous functio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